총 5번을 뽑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끈적임이 없는데 촉촉한 후기가 3,0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모공 부분을 굉장히 수분감이 나죠.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최근 스킨케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건성 피부잖아요. 되게 리치한 제품들을 좀 위주로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무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분보다는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기초 제품으로 사용 중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듀얼 쿠션 리뷰에서 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한 제품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테스트하고 있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세럼이랑 크림이거든요. 그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추천만 가져왔겠습니까.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총 5번을 뽑아서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서 너무 건조해요. 제 원래 피부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진짜 건조한 피부예요. 그래서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면 볼 쪽이 너무 땡기고요. 뭐 입술은 물론이고 코 여기 볼 밑에 쪽, 눈가 이런 데가 너무 땡겨요. 그래서 저는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스킨케어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스킨 에센스 크림을 쓰는데 토너는 순한 거 아무거나 좀 쓰는 편이에요. 좀 수분감이 충분한 제품으로 우선 호다닥 발라주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를 제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두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세럼과 크림인데요. 우선 이 두 제품 모두 정말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수분감이 충만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속건조는 디폴트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속건조가 느껴졌다면 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선 토너를 발랐으니까 그 다음 세럼을 발라줄 건데 제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꾸준히 썼고 너무 텍스처가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발랐을 때 막 두 번씩도 바르고 했거든요. 우선 펌핑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이렇게 스포이드형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제형 자체가 수분감이 정말 많은 제형이에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발라주기가 정말 좋은 이 세럼 자체가 유분이 베이스가 아니라 수분감이 많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에도 정말 부드럽게 수분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끈적임이 없는데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되게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분감이 쫙 보이죠? 만약에 수부지다 라고 하시면 이거 한 번만 바르셔도 굉장히 피부에 수분감이 느껴지실 거고요. 나는 좀 더 건조한 사람이에요, 정말 악건성이에요 라고 하면 한 번 더 좀 펌핑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레이어링 해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발라도 피부에 수분이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이 피부에 꽉 찬 수분을 딱 잠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크림이 또 물건입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크림이에요. 이게 이렇게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스패출러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위생적으로 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해보라고 주셨는데 정말 많이 썼죠. 이걸 쓰면서 뼈에 얼굴에 뾰루지가 났다? 향이 너무 진하다? 이런 느낌 없이 정말 무난하게 잘 썼고요. 올리브영에서 제가 후기를 좀 봤더니 후기가 3,0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무난하게 어떤 피부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형을 보여드리면 살짝 하늘색빛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리치하지 않게 피부를 딱 한 겹 쌓아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수부지이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제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터지면서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처음 써보고 알갱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알갱이를 이렇게 따라가서 터뜨려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후기를 좀 보니까 이 알갱이 터뜨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에서는 알갱이가 다 터졌거든요. 좀 꼼꼼하게 발라주지 않았을 때 알갱이가 다 안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에는 내가 알갱이가 있는 부분은 롤링을 안 해줬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롤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테놀 성분을 되게 좋아해요. 이 크림에는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고요. 인체 피부 보습 48시간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보습을 좀 유지해줄 수 있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막 다 읽어봤어요. 정말 무난하게 수분크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다 라는 리뷰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쪽 미간 쪽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이 코 옆쪽 있잖아요. 들뜨시는 분들 계세요. 메이크업 하실 때 꼼꼼하게 모공 부분을 크림으로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끈적임 없이 정말 수분감만 남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피부 자체에서 굉장히 수분광이 나죠. 이런 수분광 때문에 메이크업 할 때에도 굉장히 촉촉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이 먹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환절기도 되고 계절이 바뀔 때 기초 제품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잖아요. 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세럼과 크림이 여러분들께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